평범한 23살 여대생입니다. 올 6월 친구랑 둘이 싱가포르 여행 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엄청나게 큰 쇼핑몰에 갔는데 그만 친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계속 돌아다니다가 안내데스크에 가서 울먹이며 콩글리시로 Excuse me, I lost my friend. How can I find her? 그랬더니 저를 안내 방송실로 데려가더니 다짜고짜 마이크를 켜주는 거예요. 방송을 하라는 거죠, 직접.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 마이크 대고 교양 있게 욕을 좀 했어요. 아, 서울에서 오신 서민금 씨, 이 나쁜 지주야! 너 지금 어딨니? 진짜 뒤지고 싶니? 너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헤매다 지금 방송실까지 와있어. 이따 만나면 싸대기 받을 줄 알아 아주. 이거 들으면 우리 아까 밥 먹은 인도 음식점으로 와. 끝! 이거를 백화점에서 한 거예요. 아마 싱가포르 직원들이 보기엔 살가워 보였을 수도 있죠. 목소리는 엄청 이쁘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욕을 끝내고 직원에게 미소를 날리며 땡큐 하려는데 직원이 Oh, one more time. One more time, please. You one more time. Now. 그래서 또 한 번 막 서울에서 오신 서민금 너 이 지지배야. 나 또 하래 또 하래 이거를. 나 창피해.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싱가포르에서 별걸 다 한다 이 기집애야 진짜. 싸대기 받을 준비하고 인도 음식점으로 당장 뛰어와. 진짜 끝이야.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직원들에게는 미소와 함께 땡큐 피니시 하고 나가니까 그 친구가 인도 음식점 앞에 서 있었어. 저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야! 방송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 옆에 한국인 여자가 있었는데 다 알아듣고 웃었잖아! 어우 창피해서 나 아닌 척하느라고 혼났어! 나름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룰루랄라 나머지 여행을 즐겼답니다.